이번 주 11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IAEA 정기 이사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지 기준 11일 오후에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여기에서 한 IAEA 정보 메커니즘 등 오염수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IAEA 정보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IAEA의 업무 방식과 독립적인 신호 채취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여 정보 메커니즘을 제안했다고 언급을 했고, 이번에 구축된 메커니즘이 향후 IAEA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으로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제공할 데이터의 정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 IAEA가 이미 독립적인 신호 채취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과 IAEA 현장 사무소 및 실시간 정보 공개 홈페이지 개설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 한 방울이 방류될 때까지 IAEA가 현장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IAEA 현장 사무소에 회원국 참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국제 기구로서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IAEA 활동에 대한 개별 회원국에 직접 참여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IAEA의 평가 활동을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문안에 적어드린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성훈 해수부 차관께서 우리의 역수산물 안전관리 현안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9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14건과 78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9월 1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9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 광안리, 인천 을왕리, 장경리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 134는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 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 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7.1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세슘 10 베크렐 리터, 삼중 수소 1만 베크렐 리터당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와 부산시가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 뒤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였으나 조사 주체는 누구인지, 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등 관련 문의가 있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 기준과 처리 절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 표시법을 따릅니다. 원산지 표시법에는 해수부 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산물 원산지 조사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수부 원산지 점검 계획과는 별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산물이 가진 특수성 및 수산물 관련 전문성,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수부가 종합적인 원산지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해양경찰, 민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민간 합동으로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위반 실적 발표로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와 회의를 거쳐 보고 시기 및 방식 등을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특별 점검 결과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형태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온 오프라인 모니터링, 상시 점검, 특별 점검으로 구성된 3중의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간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120여 명의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반이 투입되어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최소 3회 이상 불시에 방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특별 점검 중에는 현재까지 총 9,384개소의 업체를 점검하였고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4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사항은 미표시 37개소, 거짓표시 10개소이며 이 중 일본산의 경우 미표시는 7개소, 거짓표시는 3개소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검사로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